안녕하세요, 임주입니다. 오늘은 아이디 별빛딸빛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별빛딸빛님의 질문은 이거예요. 뭐뭐은가 싶다, 뭐뭐나 싶다, 뭐뭐다 싶다, 뭐뭐일 듯 싶다, 뭐뭐을까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, 이렇게 싶다로 끝나는 말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?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. 자, 먼저요, 생각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,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진짜 생각이에요. 진짜 생각이라는 것은 상상한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. 그러면 이 생각, 상상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?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요, 이 사람이 말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상한다, 생각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두 번째를 봅시다. 두 번째는요, 추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, maybe 이런 것들을 추측한다 라고 얘기합니다. 내일 비가 올 거예요, 내가 내일 비가 온다 생각해요, 추측해요, 이럴 때 추측의 의미로 생각을 쓰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, 저는요 방학 때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, 예정이에요,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계획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마지막으로는 의견을 얘기할 때 씁니다.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? 제 의견은,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요,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. 계획, 추측, 생각, 상상보다는 의견을 얘기할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,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생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, 이 싶다라는 말을요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요, 뭐뭐은가 싶다, 뭐뭐나 싶다는요,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는 뭐뭐은가 보다, 뭐뭐나 보다, 이것은 뭐뭐은 것 같다 하고 똑같은 말, 비슷한 말이라고 배웠을 거예요. 자,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떤 것을 추측할 때 쓰는 표현으로 뭐뭐은가 보다, 뭐뭐은가 싶다, 뭐뭐나 보다, 뭐뭐나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뭐뭐다 보다, 뭐뭐을 듯 보다 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, 이것도 뜻은요, 뜻은 마찬가지로 생각하다, 그러니까 추측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이게 맞아요, 이게 맞아요,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다 싶다, 이건 틀리다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무리예요, 무리일 것 같아요, 추측해요, 그것은 무리다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무리일 듯 싶다. 자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, 뭐뭐을까 싶다는요, 이거는 추측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 있습니다. 생각인데요, 뭐뭐을까 싶다는 계획에 가깝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뭐 할 거예요?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, 공부를 열심히 할까 싶다, 여행을 한번 다녀올 거예요, 여행을 한번 다녀올까 싶다 라는 것은요, 계획을 얘기합니다. 그런데요, 이것은 꼭 가야 돼요, 또는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, 아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, 계획하고 있어요, 이 정도로 생각할 때 뭐뭐을까 싶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만약에 바꿔서 쓴다면요, 하다 정도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뭐뭐을 듯 하다, 또는 뭐뭐을까 하다, 이건 아마 다른 문법에서 배웠을 겁니다. 그래서 하다로 바꾸면 된다, 이거는 보다로 바꾸면 된다,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, 이거는 추측, 이거는 계획,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질문해주신 별빛딸빛님 감사드리고요, 또 어려운 것들이 있거나 정확하게 몰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